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이진영 골키퍼, 그리고 김용환, 채프만, 최중환, 김도혁, 웨슬리, 김진야, 이윤표, 이상혁, 그리고 분호자와 문선민이 선발에 섰습니다. 서울은 양한빈, 황현수, 오스마르, 김치우, 이상호, 대현, 윤일로, 카대성, 신광훈, 칼레드, 코바 선수인데 흥미로운 부분이 외국인 4명 다 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레드 선수 선발로서 외국인 4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 서울입니다. 발견입니다. 그렇죠. 야, 이거 살아나가네요. 잡아냈습니다. 가운데 컨비네이션 들어갔고요. 네. 인천이 오늘 최전방에 웨슬리, 그리고 문선민과 김진야. 다들 속도가 좋네요. 항상 이제 3 플러스 1이 가능하냐. 이것이 네. 역습 펼치는 팀들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웨슬리가 원투. 이거 빠져 나갑니다. 빠졌어요. 빠져나갔습니다. 웨슬리 오! 오! 네. 네, 지금은. 웨슬리 괜찮은데요, 오늘 몸? 타이밍상으로 칼레드 선수의 뭐 파울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그러니까 인천이 오늘 흐름 본다면 많진 않겠지만 이거 살아났습니다. 김도혁, 문선민 침투하고요. 문선민 반대! 반대를 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직접 슈팅보다는 어시스트를 노렸는데 반대편 들어와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김도혁이 잘 줬어요 지금. 네. 강약 주절도 좋았고요. 오, 지금 잘 들었어요. 최종환이에요. 크로스 뒤쪽 좋았습니다. 김도혁. 네. 아주 좋은 슈팅까지 나왔는데요. 인천의 전반전 공격 기회 중에 지금 가장 완성도가 있었네요. 네, 지금 나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네, 오버래핑 타이밍, 그리고 네, 여기서 발리 슈팅까지. 서울이 중원 쪽에서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사이에 커트 문선민. 이건 좀 터치가 길었어요. 네. 네, 그 이후에 볼처리가 네. 바로 찬스 됩니다. 하대성. 바로 찬스예요. 하대성.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윤일록 선수. 야, 하대성이 지금 가운데로 잘 치고 들어가면서 본인의 슈팅 각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는 윤일록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왔나요? 네. 이 정도 위치부터는 속도가 조금은 붙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컨비네이션. 대안 받아주고. 대안 침투됐어요. 네. 어찌됐건 이거는 서울도 자신들이 잘하는 무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대안이 간수해주고 중앙에서 하대성의 침투. 아, 그렇게 되면 또 역사가 또 새로 씌워지겠네요. 지금 중단을 좀 시켜줘야겠죠? 김용환 선수가 지금 좀 넘어졌는데 윤일록 선수가 서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볼까요? 아, 진로를 툭 막았군요. 네. 코바 선수에게 부상이 있어 보입니다. 코바가 안 되네요. 네, 교체하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윤일록 선수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필드 플레이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왼발로 준비하는데요. 자, 뒤쪽. 네. 이 칼레드를 겨냥한 지금 선택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칼레드가 사실 뭐 좀처럼 모습을 잘 나타내진 않았지만 가끔 알리그 때도 나타난 이런 특징이 전투적인 공중볼 경합. 이거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A매치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선민 왼쪽 측면에서 잘 흔들었어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문선민 마지막에 들어가요. 네. 문선민 선수 아주 탱크 같은 자신의 성향대로 플레이를 했는데 네, 문선민 이제 특유의 동작 중에 하나였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는 좀 볼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대리그 클래식 2라운드 인천과 서울의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자, 인천이 이제 그러한 어떤 환희도 좋지만은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생존을 확정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은 더더욱 좀 안정적인 생존을 바라지 않겠나 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인천이 수비 지점을 좀 높여. 이거 있어요. 네. 지금 칼레드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거는 진짜.
와, 여기서 실점했더라면 서울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양한빛 골키퍼가 지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것도 잘했고, 네. 이명주 선수가 투입이 되고 칼레드 선수가 빠져요.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오스마르가 수비수로 내려가겠습니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가운데로 갑니다. 계속 이거는 아, 지금 계속 진행. 진행시키고요. 김두혁 반대로. 김보섭.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조금 길어요. 네. 네. 어이쿠, 네. 아, 김보섭 선수 패스가 약간 강했어요. 네. 네. 그 전에 김진야 선수의 종횡무진 돌파. 잘 봤네요. 오, 네, 김보섭! 이거 빠져요, 빠져요. 오, 야, 이게 연결됐습니다. 웨슬리! 야, 김진야 선수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와, 네, 이거는. 네. 네. 인천에게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넘어갑니다. 오, 계속 들어가요. 계속 안 들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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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선수들은 오늘 네. 컵 대회 결승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한 판을 위한 경기, 네. 모든 걸 불사르는 경기가 인천 선수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이 오, 여기서 이게 빠졌어요. 통과가 됐고 이걸 웨슬리가 잡았습니다. 얀 선수 쪽을 활용할 것처럼도 보이고요. 자, 오스마르 어때? 황현수. 자, 오스마르의 번개 같은 움직임, 약속된 플레이였네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또 젊음의 에너지가 있는 인천이 약간 유리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 열렸어요. 네. 아주 적절한 상황 때 위협적인 슈팅 나왔네요. 네. 지금 충분히 노려볼 만했습니다. 자, 웨슬리 떨궈주고, 네, 공간 열리니까 바로 선택을 했어요. 인천의 수비와 미드필드 공까지 투입시켜놓는데. 아, 네, 잘 이거 열렸어요. 잘 봤어요. 이거 잡으면 찼습니다. 잘 봤어요. 자, 김보섭. 자, 꺾었네요. 김진야 다시 한 번. 네. 아, 이거는 뭐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뭐 벌러덩 들어누울 장면이에요. 네. 아, 얼굴도 애띤 김보섭인데. 김진야 선수 들어올 때 지금 발의 타이밍에 맞긴 했거든요. 이번 시즌 인천의 최다 득점자. 4골 시우 타임의 주인공입니다. 뭐 송시우 선수는 뭐 영 플레이어 후보 거론됐을 때부터 네. 막판에 정말 강한 사나이였죠. 여기는 지점 괜찮아요. 윤일로 괜찮습니다. 아, 네. 아, 네. 고요한. 고요한. 네. 네, 바로 갔네요. 네, 뭔가 서울의 장기인 유기적인 연계가 후반전에는 오히려 더 안 일어나는 듯한 네. 느낌이에요. 네. 인천 수비는 고요한의 슈팅을 막기 위해서 블러킹을 했는데 쇄도하던 윤일록이 걸렸어요. 자, 송치우. 자, 뒤에 들어가는 김도혁인데요. 자. 김대중, 김대중, 오스마르 커버 들어갑니다. 네. 네. 야, 여기서 한 발. 가운데 송시우 침투! 자, 찼습니다! 자! 시우타임! 지금은 시우타임입니다. 네, 시우타임이 아니라 시우타임입니다. 아, 지금은 아, 네. 비디오 레프리로 업사이드 여부는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서울은 실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아,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 발 위치가요? 지금 충분히 비디오 판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아, 네. 보러 갑니다. 직접. 아, 지금 네. 아, 보러 간다. 네. 승점의 가장 결정적인 네. 상황이에요, 지금이. 네. 서울은 만약에 이게 실점이 되면 회복할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 이거 들어갔어요. 시우타임 네. 됐습니다. 네. 와, 인천 팬들 뭐 난리 났습니다. 네. 이 비디오 판독하는 한 30여 초의 시간 동안 경기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옵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로 판정이 됐고, 네, 송시우 선수는
정말 막판에 강한 선수입니다. 네. 아, 네. 정말 쇼타임은 파악입니까? 네, 네. 영원하네요. 네. 김대중의 또 다섯 번째 어시스트. 네. 네. 예전 K리그의 그 유원식. 양한빈 처리합니다. 자, 자, 여기서 서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아, 이거는 예. 좀 의도적인 파울을 당했다는 이제 양한빈 선수의 얘기예요. 카드 나오죠. 네. 네. 인천이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는 승리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 네, 그 보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